회사를 통해서 저는 매년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会社を通して私は月に1回健康検診を受け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작년에는 내 정밀 검사를 받고 이상 없다고 검진 결과를 받으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去年は脳の精密検査、脳特区を受け、何の異常もないということで神様に感謝を捧げました。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목에서 커져가는 피지 덩어리가 신경이 쓰여서 검진 때 의사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しかし何年か前に首のコブが大きくなってくるのが気になって ちょうどその時に相談も受けました。 보이기는 피지 덩어리로 보이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며 소개장을 써주었습니다. 形としてはコブのように見えるんですが、正確するためには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そして予約をしました。 그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목에 피지 덩어리에 대한 소개장을 잊은 채 지나게 되었습니다. それで招待状を書いてもらったんですが、多忘な生活をしているうちに招待状のことを忘れたまま過ごしてしまいました。 나중에 생각이 나서 보니까 이미 수개월이 지난 후라 그 소개장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気づいてみたらもう何ヶ月も経ってしまい、招待状の期限切れと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다음 건강 검진 때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고 그냥 넘겨 버렸습니다. そして今回の精密検査の時にもう一度首の後部を検査しようと思って後回しにしてしまいました。 그리고 올해는 왠지 모르게 혈액 순환이 안 좋은 것 같고. しかし今年はなんとなく血液の巡りが良くないなと思い。 심장 부위와 혈관 쪽으로도 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심장과 혈관의 부분도 気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9월 정도에 심장 독구라는 심장 관련 건강 검진을 예약해서 받았습니다. そして9月、今年の9月には心臓毒の検診を予約し、受けました。 그때 이 목의 피지 덩어리에 대해서도 의사 상담을 다시 한번 받으며 소개장도 다시 받았습니다. その時にもう一度首の後部の検診を受け、招待状をもう一度書いてもらいました。 그리고 소개장을 통해 병원에 전화 접수를 한 후 11월에나 진료 예약이 되었습니다. そして招待状を持って病院に電話をして、11月にやっと診療予約を取ることができました。 11월 첫 진료 후 건강 정밀 검사를 며칠 후에 받았습니다. 11월 최초의 진료를 見てから 정밀 검사를 受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담당 수술과를 정하기 위해 두 번인가를 더 가서 병원에서 수술 예약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였습니다. そして担当の手術科を決めるために2、3回病院に行って、そして予約を受けなければ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ようなプロセス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생각보다 번거로운 절차, 그리고 회사 휴가 내는 것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점점 번거롭게 되더라고요. しかし思ったより手間のかかる手間のかかる手続きもあり、会社から休みを取るその数も増え、だんだん煩わしく煩わしいな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 そして今回の手術受けなければいけないんだろうか。 뭐 해보고 안 되면은 내년에 또 하면 되지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갱신과 시템이때 뭐 남에 닿더라 라인넨 급이노 수치를 끼려봐 이제나이까 또 어머니 날이마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손나루히 수지주레아이오 사사게 이에니 가이로토스르키 기운이 복시센세이니 요바레마시다.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저를 쳐다보시길래 두통도 좀 있고 혈액순환이 나쁜지 눈이 쉽게 피곤해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その時に先生から私の健康状態を尋ねられたんですね。それで私は先生の目を見て頭痛もあり血液の巡りも悪いのか目の疲れがもう溜まって疲れてしまいますということを打ち明けました。 그 답변을 들으신 목사님께서는 이번엔 꼭 병원 가서 목 수술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すると私の答えを聞いた先生はもうストレートで首の後部今回はぜひ手術してくださいねと言われてしまいました。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私はそう言われて内心びっくりしたんですね。
왜냐하면 정밀 검사 결과 후 수술을 일정을 잡고 나서 그제서야 말씀을 드릴 차였기 때문에 그걸 듣고서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진짜 검사 받게 때, 소시때 수술의 일정이 決まったら 선생님이 하나서까나 또 못했더니 소 이와르도 심았다는데 도끼도 싶었던데. 목사님 말씀 후에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꼭 올해 수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와르때뭐 앙이츠나 뭐 어머니야 스태때 뭐 절대히 곧시 수술을 受けなければ いけない 心을 결심했던데. 그리고 12월 5일 날 입원 후 수술을 잘 마치고 그 다음 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소치대 12월 1일까 入院을 して 수술을 오해 소시대 에스기니 타잉 쓰리고토가 됐기만시다. 이번 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공간의 것도 도시대 오크노 모노 슈카라 오시에라레마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저희를 인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었죠. 소리야 카미사마와 와타시타치노 사소한 것도 녹아스 것도 나크 마모리 미치비테 쿠다사루 토유 것도 되시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주의 메시지로 몇 년간 미뤄왔던 이 목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시 선생을 통해 아타에라레타 메시지를 통해 뭐 몇 년간 뭐 아토마신 시테이타 그 구비노 고부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기마시다. 마음을 정하고 목 피지 낭종을 제거하여 저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기침스르고도 됐기 때 구비노 시시노 가타마리요 除外することができて健康が守られたこの主の恵みに対して感謝を捧げます。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제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これからも主が来られるその日まで素晴らしい主をたたえ栄光を返す私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宣言します。